반유천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대. 최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,966명 인적 사항을 공개했는데 이들 중 반유천이 포함됐어. 2019년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내지 않은 거야. 체납액은 무려 4억 900만 원이라고. 사실 박유천은 여러 번 사생활이 문제된 적 있잖아. 2016년에는 성추문에 휘말렸고 2019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. 그 뒤에도 소속사와 분쟁으로 시끄럽기도 했고 또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등과 지연이자를 갚지 못해 재판도 받았지. 2020년 감치 재판 땐 자기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이랑 100만 원도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해 논란이 됐어. 그런 와중에 체납자 명단에까지 오르니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. 더 놀라운 건 이에 대한 해명 한없이 내년 2월 일본에서 팬미팅을 연다는 거야. 도쿄에서 열리는 팬미팅은 티켓값이 23,000엔,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디너쇼는 티켓값이 5만엔이야. 하나로 따지면 각각 21만원, 46만원이지. 이 상황에서 고액 팬미팅을 여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? 옛날에 박유천을 기억하니 동방신기 멤버로 데뷔해 엄청 인기를 모았잖아. JYJ로도 사랑받았고 또 배우로도 잘 나갔고 그렇게 톱스타 위치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? 옛날의 영광을 다 잃고 불미스러운 일에만 계속 연루되는 게 너무 아쉽다 아쉬워.